4클라 반반자사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조합을 볼 수 있는 카드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상단 보시고 건달바 영상 조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영수실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작물속, 사신의 조각, 구슬조각, 꼬리털, 고무린, 청동판, 철질료입니다. 이거는 이제 파티했을 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고요. 그리고 영수실은 이제 똑같은 몬스터만 나오기 때문에 요 아이템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. 영수실의 장점, 사람이 없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치오메가 나오면서 영수실의 적각을 15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. 그렇죠? 저항 15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15를 깎으면 건달바 정도의 클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 나와서 치오메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,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. 군다리가 있어야만 하는가예요. 왜냐면 건달바는 속성값이 낮기 때문에 주먹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, 근데 영수실은 속성값이 70이라서 사천왕이나 주먹만으로는 그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. 그래서 영수실을 원하는 분들은 군다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. 필수. 무조건이야. 제가 군다리를 만들기 전에도 해봤고 만들고 나서도 해봤는데 거의 되냐 안 되냐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 오실 분들은 그냥 무조건이다.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치오메가 나오면 또 모르죠. 저항을 많이 깎으니까. 그리고 이제 군다리를 하더라도 명왕부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? 고명군까지 있으면 베스트. 추가적으로 뭐까지? 외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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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자리. 이유는 살아야 되고 속성값을 주몽한테 이전, 고명궁의 속성값 10이 주몽한테 이전, 이것만 해도 15가 이전, 총 민첩의 45%가 이전, 속성값 15의 민첩 3000 이상 이전. 그래서 요 아이템의 세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정사는요 220시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. D10-D12-D13 하면 얼마? 212억 벌었네요. 지도는 포함 안 했습니다. 지도는 여러분들이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10억은 따로 계산하시면 되고, 212억? 나누기 220시간이면? 시간당 9600? 시간당 9600 나오네. 영영석까지 포함해서. 아 근데 건달바랑 별 차이 없는데요? 건달바랑? 건달바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? 순수히? 아 뭐 건달바랑 똑같네. 영영석이랑 다 하면. 건달바도 9600이었는데.